자, 유창선과 조재호의 이제 3세트가 펼쳐지겠는데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조재호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3세트 유창선 선수의 초구인데요. 1세트 유창선 초구일 때 1득점에 좀 그쳤던 아쉬움이 있어요. 네. 가볍게 득점 성공. 지금 5 쿠션도 확실히 괜찮은 길이죠. 네. 넣어치기로 바로 연결시키려 합니다. 네. 아, 이게 아, 맞지 않아요. 네. 참 이런 뱅크는 좀 걸려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또 빠져나가면 참 아쉽죠. 네. 득점의 입맛을 다져봤던 유창선. 아, 너무 아쉽습니다. 입맛 다실만 하죠. 네. 회전은 극대화돼 있죠. 옆돌리기 네. 도는데요. 돌아요. 돌아요. 돕니다. 갑니다. 성공. 오, 예. 아직 한 번의 기회가 있긴 한데. 네, 오, 맞습니다. 야, 잘 쳤습니다. 조재호 선수의 오늘의 경기는 지금 현재 날씨와는 좀안 어울리긴 하지만 정말 시원한 팥빙수 먹는 것 같아요. 네. 아, 여름에 이런 표현을 좀 썼었어야 되는데 네. 날씨가 추워졌죠.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원시원한 조재호. 네, 성공. 운마저 약간 따르고 있죠? 네. 자, 유창선 선수는 조금씩 아쉬움이 남는 스트로크 있습니다. 네, 정교한 두께. 연속 득점의 조재호. 네, 흰공이 또잘 빠져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목 족구가 구석에 있을 땐그 구석을 향해서 큐볼이 진행될 때 여기서 한번 보시죠. 여기서 너무 느리게 가면은 갇혀 있는 노란 이목 족구가 빠져나오질 못하죠. 지금처럼 빼내는 게 포지션 플레이입니다. 조재호의 하이런. 지금 경기가 시작한 지 1시간이 아직 안 됐는데, 세트 스코어 2대 0에 3세트의 3분의 1 정도가 흘렀거든요. 옆돌리기. 아, 6점 몰아치는데요. 정말 팥빙수예요. 시원해요. 조재호 선수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오늘. 네. 다중 경로가 있는 배치인데요. 네. 빨간 공 왼쪽을 선택했습니다. 예. 이제 뒤돌리기 경로인데요. 7점. 아, 조재호 7점 몰아칩니다. 3세트 후공의 조재호 1이닝 때 지금 7점을 몰아치고 있는 중입니다. 끌어서 앞돌리기 갈수 있죠. 네. 어우, 너무 잘 잡아당겼습니다. 네. 이번엔 맞지 않습니다. 뭐 고무줄처럼 다 잡아당겼는데 고무줄 탄력이 너무 강했어요, 지금. 좀 네. 느슨하게 잡아당겨야 되는데. 네, 참 뛰어난 샷이에요. 그렇죠. 자, 유창선 선수 조금 분발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절반 정도 흘러갔고요. 아, 공 어렵죠, 지금. 네. 당점이 살짝 오른쪽에 들어갔는데 비껴치기 길게 가나 봐요, 지금. 선택을. 아, 회전이 또. 아, 아쉬워요. 네. 난구죠. 네. 쓰리뱅크가 하나 있는데 조재호 선수는 아 여기서 지금 벽에서 세 번을 다 태우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아 세 번은 탄 것 같은데. 네. 아 예. 네, 두께가 너무 두껍게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맞세타법이죠. 그래서 벽을 그냥 통통통 이렇게 쓰리쿠션을 먹이는 그런 기술인데. 네. 세 번이 먹었는지 지금 확인이 지금. 네. 네. 짧게 가죠 옆돌기. 아우 깊은 자리에 떨어졌는데. 네. 가나요? 하지만 네. 안 되는군요. 다시 한번 또 조재호 선수 난구입니다. 네. 조재호 선수에게는 난구가 와도 뭐 시청자분들이나 팬들 입장에서는 기대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관전에 또 아주 재미 중에 하나죠. 네. 뭐 대회전 뱅크샷이 지금 계속 말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0점이 잡힌 시점이고요. 네, 한번 말을 들어줄까요? 아, 아 예, 쉽지 않군요. 네. 뒤돌리기 노리는 거죠 지금. 네. 빨간 공과 좁은 저 쿠션 사이를 빼내야 됩니다. 내 공을. 어, 빠졌고 네. 성공합니다. 네. 유창선. 노란 공 왼쪽 놀이죠. 앞돌리기로. 아 연속 득점. 오 다음 공 괜찮게 노란 공 배치됐습니다. 네. 빠질 데가 없는 배치. 네. 3점. 자 연속 3득점. 자 이제는 뭐 3세트가 약간 접전의 분위기로 갈 수 있는 유창선이 됐어요. 네. 장장 단으로 바로 노리는 것 같은데요. 회전 주는 게. 네. 아, 아 횡단으로 갔네요. 횡단이었어요. 득점입니다. 네. 절묘한 감각 보여줍니다. 네. 투 뱅크. 성공하면 동점. 아, 아 네. 네, 아쉽군요. 조금 얇게 맞았죠. 네. 네. 확실히 그 흐름을 타는데 그 타는 시간이 두 선수가 약간 차이가 나네요. 네. 조조 선수가 좀 더 오래 타죠. 앞돌리기로 대회전인데요. 옵니다. 맞을 때가 없는 배치. 예, 성공. 어, 조조 선수 오늘 컨트롤이 예리하고 정확합니다. 네.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제 짧게 놓을 것이냐 길게 놓을 것이냐의 문제죠. 네. 짧게 놨네요. 회전을 아예 빼고
상단 당점에서 좀 상단 회전력으로 좀 밀고 나가는 그 우질 네. 정확하게 통했습니다. 자, 조재호 선수가 뭐 득점에 직감을 하면서 계속 준비를 합니다. 네, 지금 같은 옆돌리기 짧게도 상당히 독특한 해석입니다. 네. 앞돌리기로 네, 빨간 공 두께 완벽하게 컨트롤해서 포지셔닝을 지금 노리고 있어요. 네. 다음까지도 생각하는 그렇죠. 득점 조재호. 지금 여기서 빨간 공을 이렇게 코너에 갖다 놨다라는 건 의도된 위치에 지금 그대로 빨간 공이 가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흰 공이 일목적구였다 이렇게 되면 이 공 공수를 다 노리는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예. 야, 또 흰 공을 벽에 붙여놓네요. 그리고 갑니다. 연속 득점. 점수가 빠르게 나오네요. 네.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한 6분 사이에 경기가 혹시 끝난다면 딱 1시간밖에 안 걸리는 경기가 되겠어요. 네, 지금 뭐 계속 공격하기 좋은 공인데요. 지금. 네. 몰아치기를 하고 있는 조재호인데요. 하이런 1이닝 때 7득점이 있었고 4이닝 지금 5득점 하이런 기록 중입니다. 승리까지 석점 남아있는 조재호 되돌리기 네 돌아와요 아 안 되는 조절이 없습니다 네 이번에. 성공 아직 경기는 안 끝났습니다만 저는 오늘 기억에 남는 것이 일부러 충돌을 만들었던 그 점수가 가장 기억이 남네요 네 아, 오늘 뭐 벤치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유창선. 뭐 손 쓸 틈이 없어요 지금. 네. 유창선 선수가. 타임아웃 네. 조재호. 처음에 빨간 공을 먼저 치는 길을 노려봤는데 빨간 공 왼쪽으로 가게 되면 커브를 내면서 지금 옆돌리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흰 공 왼쪽으로. 지금은 조금 속도가 필요한 네, 그런 배치입니다. 네. 충돌의 위험은 없어요. 아, 지금 마음속에 첫 번째 본 길과 네, 여기서 이제 흰 공의 오른쪽으로 가지만 휘어서 가야 돼요. 휘었어요. 조금 더 많이 휘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 맞습니다. 아, 네. 매치 포인트 네. 조재호. 1이닝, 2이닝, 1세트, 2세트가 7이닝에 끝났잖아요. 네. 지금 현재 3세트, 4이닝째인데 네. 여기서 끝내더라도 모리우스케 선수의 웰뱅 톱랭킹은 못 깹니다. 네. 정확히 딱 2.5가 되거든요. 자, 조재호 매치 포인트. 다시 한번 감아서 가죠. 네. 이번에 대회전으로 조재호의 매치 포인트에서 네,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조재호 선수가 결국에는 이 경기 64강전을 조재호 선수가 유창선 선수에게 1시간 네. 이내에 끝냅니다. 역시 조재호 선수다운 뭐 그런 플레이 한번 오랜만에 보여줬고요. 네. 조재호 선수 32강에 진출합니다. 한번 공이 길당구가 한번 딱 열리면 계속 그걸 흐름을 태우는 그런 포지션 플레이 능력이 지금 오늘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네. 조재호 선수가 이제 별명이 슈퍼맨인데 이 네. 경기 뭐 슈퍼 타임맨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2.5로 정확하게 네, 경기를 마무리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묘기샷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들어갔으면 좋았을 게 마세 찍어서 한 쿠션에서 세 번 태우고 들어가는 시도했잖아요. 네. 네,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네, 다른 경기에서 그런 샷도 잘 나오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조재호 선수가 유창선 선수에게 세트 스코어 3대 0, 그것도 1시간 이내에 64강전을 끝내면서 조재호가 32강에 진출합니다.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이문수 해설위원, 캐스터 이재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